안녕하세요, 빵변입니다. 요즘 꿀알바 많이들 찾으시죠?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두세 배 많이 준다면 꿀알바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급을 10만 원쯤 준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없이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데 한 시간에 수십만 원씩 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비싼 물건을 팔아먹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범인들은 수행기사로 일하면 일당 30만 원을 준다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을 운전하면 저녁 때 3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솔깃하죠? 그런데 면접을 위해 찾아가면 그때부터 코를 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대출 한도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조회하자고 합니다. 대출이 왜 필요하냐고요? 수행기사로서 VIP들을 모시고 다니려면 고급 차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산차는 취급하지 않는답니다. 즉,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고급 외제차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준다고 합니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막상 차를 구입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충분한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비싼 차 할부금만 떠안고 돈은 벌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외제차 팔이 수법과 유사하게 탑차를 사면 택배로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는 탑차팔이 사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범인들은 자기 회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수입 판매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 통장이 아닌 직원들의 통장으로 시계 판매 대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바생이 자기 통장 번호를 알려줬겠죠? 알고 보니 회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었습니다. 알바생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아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알바생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어버립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친구로부터 알바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심부름을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장이 며칠에 한 번씩 전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느 호텔 주차장에 가서 봉투를 받아라. 어느 아파트에 찾아가서 봉투를 받아라 등등 주로 거액의 현금 봉투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알바생은 그중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심부름 값으로 뺀뒤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눠서 현금 지급기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몇번 하다 보니 그동안 심부름한 금액이 2억여 원, 심부름 값으로 받은 게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며칠 뒤 알바생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수익 알바와는 상관없지만 보이스피싱의 흔한 수법 하나 더 소개드립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고 말합니다. 범인은 사건 조회를 해보라며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범인이 불러준 대로 입력하니 검찰청 홈페이지처럼 생긴 창이 나타납니다. 나의 사건 조회 메뉴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니 정말로 고소장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고소장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남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해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직접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판독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는 게 다른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와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대출 한도도 확인합니다. 그러고는 여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몰아넣게 만듭니다. 범인은 남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범인의 지시에 휘둘리던 피해자는 결국 계좌의 모든 돈을 ATM 기계에서 인출해 일당에게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탈탈 털린 겁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고소득 직장이든 고수익 알바든 아니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든 일상에서 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일단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십시오.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수법이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혼자 몰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는 위험한 일이 생겼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유혹에서 또는 많은 함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